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먼저 HB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는 2차전지 장비 분야 모멘텀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특별하게 하락 이유는 없어서 갖고 나왔고요. 일단 네.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호조세를 띄고 있고 원래 이제 LCD나 이제 OLED 관련된 장비 주로 알고 계시는데 소재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회복세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정도는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건전한 조정으로 좀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급등 후에 이제 일단은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를 할 필요는 없고 없다. 네, 오히려 네. 지금 이제 뭐 사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한 주봉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한번 정도 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0원을 좀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이제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방 산업들이 모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고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데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단기 목표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00원을 보고 있는데 4,000원을 돌파하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4,000원 돌파 후에는 적어도 한 뭐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NB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T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플랫폼 기업으로 캐시 슬라이드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오늘도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NBT를 캐시 슬라이드만 보시면 사실은 뭐 이게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 우리나라 국내 쿠팡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이커머스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B2B에서 오히려 매출이 조금 50% 이상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쓰시고 있는 포인트들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1월 21일 날 올해 상장을 해서 뭐 상장했을 때 49,000원까지 갔다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보면 주가는 조정을 좀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일본의 쿠팡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왔죠. 토스와의 제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권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보면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상장 후에 바닥 다지게 하는 좀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더 큰 사업자고 포인트 플랫폼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우려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4월 21일이면 3개월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데 그 자체는 뭐 9만 물량을 체크해 보니까 98,040주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박스권에서 좀 등등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주의할 필요가 역시 없다. X로 보시나요? 네,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상장주로서 좀 바닥 다지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손실이신 분들은 이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